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중국 통신장비에 대한 구매 및 신규 허가를 제한한 데 이어 규제 강도를 더욱 높였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 되는 중국 통신 및 화상 감시 장비로부터 미국의 통신망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에 포함된 중국 화웨이, 파이크비전, 바오아 테크놀로지 등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사용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3월 미 정부는 이들 기업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켜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을 사용해 해당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어 1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신규 제품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보안장비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안보기술연구단체 국장은 모든 중국 업체의 대미시장 전략에 종언을 고했다며 이들은 그 어떤 신제품도 미국에 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연방수사국이 중국 바이트댄스의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위해 틱톡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 등 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조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미국 내에서 틱톡을 이용해 미국인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이 같은 우려를 이유로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매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